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은 조정을 좀 했죠. 외인들의 매수가 이어지지 못하고요. 오전에 매수하다가 매도로 전환하면서 매도로 전환하면서 끝에 가서는 좀 올랐지만 코스닥을 사면서 코스닥은 좀 올라갔고 코스피는 오히려 조정을 해서 못 올라갔습니다. 시장은 아직 뭐 계속 가는 장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전고점을 계속 돌파해서 대세 상승장으로 이미 진입해서 가고 있고요. 코스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역시도 대세 상승장에 이미 진입했다고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목요일에는 대세 상승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장의 부자가 될 기회가 지금인데, 그걸 여러분 자료도 제대로 종목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저PBR 지주사들이 대체적으로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조정. 그래서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지주사들, 이런 것들이 저PBR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죠. 대신 오늘은 일부 반도체 종목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주들 그리고 오늘의 대장 노릇은 제약바이오다. 제약바이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 제목이 오늘 날좀 보라고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가고 있습니다. 글씨가 좀잘안 써져서 죄송한데 어쨌든 가고 있다. 자, 이런 걸 대체적으로 보면 오늘 대표적인 종목이 우리가 사서 갖고 간 종목이 상한가를 쳤는데요. 그것이 삼천당 제약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어제 선물 갖고 장난쳐서 외인들이 여기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 놓고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그죠?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만들었다가요. 끌어올리면서 끝나더니 아침부터 갭상승으로 그냥 상한가에 꽂혀버렸습니다.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쇼를 한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수 종목을 오늘 상한가에 9개국에 지금 유로 어제 뉴스 나왔던 게 삼천당 제약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항반 변성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를 유럽 9개국의 독점 판매권 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이뿐 아니고 오늘도 역시 바이오 종목은 강하게 나갔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FDA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은 5월 달에 그것이 나가고 있는 종목이 역시 HLB 종목이 전체가 다 나갔죠. HLB 관련주들이 전체가 나가서 글로 뭐 이노베이션 뭐 제약부터 시작해서 전문 와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상당히 크게 우리가 지금 투자해서 여기서부터 지금 매수 들어갔는데요. 지금 현재 수익 난게240% 수익이 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추가 매수는 끊임없이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또 박스 넘어갈 때또한번 했고요. 또 넘어갈 때또한번 해서 지금 현재 세 번에 걸쳐 추가 매수를 감행했고요. 여기서 나간 것 같죠? 한번 더? 예, 한번더 나가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추매하면서 지금 현재 처음 산 사람은 240% 정도 났고요. 이것이 5월 달에 거의 FDA 승인이 나는 게 아니냐? 간암 치료제. 그래서 전망이 일단 좋다. 바이오가 나가고
그다음에 아까 제약은 삼천당 얘기 오늘 생각하고요. 거기다가 알테오젠이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게 박스 넘어가죠? 박스 넘어가서 역도 뭐 수익이 벌써 이만큼 나 있으니까 지금 아마 수익이 여기서 매수 들어갔으니까 그죠? 수익이 145%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주도주가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또 주도주를 모른다면 그죠? 답답하겠죠. 자, 어떤 식의 주도주를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주도주를 모른다면 제가 분명히 썸네일에서 어떻게 했죠? 차반 방조바. 그죠? 제가 그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산주와 거기다가 방산주,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차반 방조바를 이렇게 써주면서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큰 수익 내는데 사실은 안타깝다. 대만 이제 그동안에 그 니켈 가격이 하락하면서 2차 전지가 못 올라가는데 오늘 처음으로 에코프로비엠이 반등을 해주면서 정별을 만들고 있죠.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정별 만들면서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고가가 58만 4천 원인데 지금 29만 원까지 29만 1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걸 종목을 볼 줄 아는 눈을 여러분들은 키워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떻게 종목을 들고 가서 주도주로 갈 때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피라미딩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전략으로 가져갔을 때 수익이 커지는 거지 물타기에서 여러분이 돈 번다 생각하신다면 크나큰 오산이죠. 자, 그래서 바이오 종목을 제대로 가서 주도주 갈 때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내는 그러한 전략을 가시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이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짧게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날은 당연히 제가 또 무료 강의 있는 날이죠. 내일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주도주 가는 종목을 매수했을 때 수익이 커진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선점할지를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